좋은 아침입니다. 문 목사의 1분 묵상. 오늘 열왕기상 14장입니다. 열왕기상 14장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 북왕국 여로보암의 개인사가 길게 나옵니다.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면서 아이의 병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알아오라고 합니다. 이때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선지자 아이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말해주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.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? 예전에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던 사람이니 이번에도 좋은 예언을 듣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,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말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네가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.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.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는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. 이렇게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? 성경에서 특정 인물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저주로서는 최고 수위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예언입니다. 여로보암은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면서 선물을 들려보냅니다만 선물 공세로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. 선지자가 좋은 말 제조기도 아니고 선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.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.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.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면서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듣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. 명심합시다.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